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오늘은 미술이나 재료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몰랐을 독특한 붓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수채화를 자세히 알기 전이었을 때는 붓은 둥글고 납작한 붓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별 희한한 붓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 붓들은 쓰임새가 어느 정도 한정되기도 하고 그냥 궁금하다고 구매하기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붓의 모양들을 보시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풍경 수채화를 그리면서 붓의 쓰임새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종이는 전에 한번 소개했던 증정품 헤리티지 황목 300g입니다. 크기는 엽서 정도 되고 코튼 100%입니다. 우선은 종이를 테이프로 고정시켜주고요. 스케치는 간단하게 위치만 잡아주는 정도로만 할 겁니다. 이번에 쓴 물감은 다니엘 스미스사의 물감입니다. 이번 그림은 많은 색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붓은 백붓입니다. 일명 백그라운드 붓으로 배경붓이라고 불리는데 백그라운드 붓을 줄여서 백붓이라고 부릅니다. 너비가 넓어서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칠하기에 적합합니다. 혹은 팔레트를 닦을 때도 많이 사용하죠. 처음에는 백붓에 물감을 묻히지 않고 물만 묻혀서 배경에 칠해줬습니다. Wet on wet 기억하시나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하늘에 넣어줄 건데요.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위에 카드란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 붓의 이름은 Mop Brush입니다. 끝 모양이 대걸레가 생각나는 비주얼이지 않나요? 이 붓은 천연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브러쉬는 탄력은 적고 모질은 부들부들하고 물을 많이 머금어서 넓은 면적도 많은 붓질을 하지 않고 쉽게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백붓을 쓰지 않고 Mop Brush로 넓은 면적을 자유롭게 칠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종이 위에 물감은 마르면서 색이 조금 더 연해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덧칠을 하겠습니다. 칠이 싫으시다면 팔레트에 물감을 풀 때 물감의 농도가 좀 짙게 나와야 진하게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백붓 대신 Mop Brush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줬습니다. 물감이 마르지 않은 촉촉한 종이 위에 물이 나면 백런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너무 흥건한 상태에서 물이 닿게 되면 물감이 밀려났다가 마르면서 그 경계도 흐릿해지고 색이 이상하게 섞이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빠른 진행을 위해 저는 헤어드라이기로 살짝 말려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붓은 지우개 붓인데요. 백붓의 미니미 형태인데 일단 굉장히 빳빳하고 거의 휘어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단모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우개 붓은 말 그대로 물감을 지우기 위한 용도인데요. 다만 얇은 종이에서 사용을 하면은 종이때가 엄청 일어나거나 구멍이 뚫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채화 용지라고 해도 너무 많이 문지르면은 빳빳한 붓에 흘려가지고 종이 표면이 상할 수가 있으니 사용 시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른 하늘 위로 진한 구름을 덧씌워줍니다. 구름에도 원근감을 줘서 가까이 올수록 크게, 멀수록 얇게 그려줍니다. 언덕 위에는 나무들을 뭉쳐서 그려줄 겁니다. 사이즈 자체도 작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Mop Brush라고 해도 아예 끝이 둥근 Mop Brush는 아니기 때문에 세우면 어느 정도 자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모를 세워서 나무 뭉터기에 외곽을 구불구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붓에 물감을 매트하게 바르고 살짝 눕혀서 종이를 긁듯이 칠했습니다. 이때 종이가 울퉁불퉁 할수록 이런 텍스처는 더 잘 살아납니다. 세목보단 중목, 중목보단 황목이 더 울퉁불퉁합니다. 이붓은 부채 모양을 닮은 펜 브러쉬입니다. 저도 처음 이붓을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붓의 형태는 분모가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펜 브러쉬는 그 형태가 모여 있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부채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이었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종이가 작아서 이 펜 브러쉬도 좀 작았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일단 있는 걸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을 칠할 때처럼 붓이 갈라지도록 의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 펜 브러쉬 자체는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숲, 나무나 거친 느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풍경화의 경우 보통 소나무처럼 끝이 뾰족한 침엽수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린 이 붓의 모양새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소드 브러쉬인데요. 다빈치 브랜드의 소드 브러쉬로 칼 모양을 닮아서 소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가격은 매우 사악하니 알려가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길고 끝이 모이는 형태로 탄력은 적고 부드럽습니다. 역시 천연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한쪽은 폭이 넓다가 끝이 모이는 형태라서 나뭇가지처럼 선의 굵기가 굵었다, 얇아졌다는 것처럼 선의 굵기가 달라지는 것을 사용하면 아주 재밌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길쭉한 모양의 이 붓은 리거붓, 라이너붓이라고도 부르죠. 이 붓은 소드 브러쉬처럼 길쭉하지만 분모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라인 브러쉬로 얇고 긴 선들을 그릴 때 사용하면 딱 좋은 붓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붓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전깃줄이나 긴 라인 패턴 등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릴 전깃줄은 더 독특한 모양의 요상하게 생긴 붓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 붓도 리거붓, 라이너붓입니다. 다만 더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중모로 되어 있는데 다람쥐 털과 담비 털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앞에 리거붓과의 차이는 그뿐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뭔가 더 비싸서 그런지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앞에 설명드린 붓을 사용해서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붓들은 제한적이지만 독특하고 또 그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방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붓도 있고 없는 제품도 많이 있어요. 특히 더 구하기 어려운 수채화 붓들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붓들 관리도 매우 힘들어요. 털이 퍼져 있거나 길어서 처지거나 또 천연모에 어딘가에 눌려서 휘어지면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붓들은 상전처럼 항상 테이블 위에 두는데요. 공중에 뛰어서 곱게 자리를 잡고 계신 붓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마무리로 종이 테이프도 분리해주면 아주 속이 시원하죠? 드디어 완성! 아트 나이프를 사용해서 스크래치로 나뭇가지와 구름을 살짝 분리시켜줬습니다. 이제 진짜 완성! 재밌게 잘 보셨나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혹 이 붓들을 모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랄라에 오늘도 수채화했습니다. 안녕!